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전공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덴티움이요. 아, 임플란트. 네, 네, 덴티움이고. 잘 못 가죠. 그 계속 떨어지네요. 지금 뭐 6만 원대에서 더 밑으로 이제 5만 원대로 가고 이러니까. 네. 예. 네. 네, 근데 좀 기본적인 그 이슈는 좀 제가 찾아봤는데. 네. 지금 계속 한없이 떨어지니까는 이슈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슈라는 거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덴티움 등은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네. 국내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거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쪽이잖아요. 예.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이 비용이 좀 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11%인데 네. 좀. 네. 지금쯤이면은 제가 추가 매수를 어저께 좀 했으면 하다가 놓쳤어요. 뭔가 하다가 네. 보니까는 제가 또 잔고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통장에서 이체를 이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든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라서 이제, 네.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거. 매수가가 75,000 매수가가 얼마예요? 75,100원이야. 아 근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예. 여기서 빠졌잖아 약간요. 그죠? 네? 사신 가격에서 좀 더 밀렸잖아요. 예, 예, 예.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밀렸다고 보는데 저는. 왜요? 아, 지금 75,100원인데 지금 5만 원대잖아요. 우리 요만 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밀렸잖아요. 아, 그거 생각하면 많이 안 밀렸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이 정도는 그냥 뭐 시장 자체를 우리가 이거 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이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 시장에 빠져서 밀린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이 네. 악재가 있어서 밀린 건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1월 달 들어서 계속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뭐 5만 원도 깼었고요. 그죠? 우리가 네. 1등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종목들 네.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네.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임플란트는 소비예요. 소비. 소비 관련주예요. 그렇죠. 경기가 네네네. 안 좋고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소비를 많이 할 때, 그다음에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이런 그 소비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소비 섹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이제 맞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많이 밀려요. 그래서 소비 섹터예요. 소비 섹터는 금리랑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네.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밀리는 이유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 중국의 임플란트 이게 막 수출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져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네. 관련주도 많이 빠져요. 그런 네.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한번 지금 75,000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해도 돼요. 아, 추가 좀 매수해도 돼요? 네, 추가 매수할 땐 어떻게 매수하냐면 지금 통장에 있는 예. 돈을 이체시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있는 종목 팔아서 사세요. 알겠죠? 아, 팔아서 하라고요? 네, 있는 종목 팔아서 사지 돈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시장에. 왜 그러냐면 근데 다른 종목도 이게 떨어져서 그러는데 들떠는 종목을 팔아가지고 사야죠. 조금 수익 난 거는 조금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팔고요. 어쨌든. 팔고 주가를 살 때는 계속 네. 돈이 들어오면 계속 이 돈을 이체시켜가지고 손을 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넣지 말고요. 있는 주식 네. 가지고 팔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네. 분석 못 하시잖아요. 분석할 줄 아세요? 이거? 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자꾸 돈을 자꾸 갖고 와요? 갖고 놓으면 갖고 올수록 손해 볼 건데.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75,000원대라서 네. 55,000원대로 네. 이제 네. 종가가 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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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쯤도 이렇게 주춤하면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 네, 매수해도 돼요. 그럼 75,000원까지 네. 올릴 거예요. 그렇게 75,000원까지는 네.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